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우정희입니다. 최근에 심장이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7천만 원 인출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네? 네. 거래 내역에 고액 거래가 한 건도 없네. 괜찮을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출을 바로 할 수도 있었지만 박혜원 주무관은 혹시 몰라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고객님, 인출 금액이 너무 고액이라 현금으로 출금하기보다는 계좌이체나 수표 발행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빨리 현금으로 인출해주세요. 빨리요. 고객님, 지금까지 고액 거래가 없으셔서요. 박혜원 주무관은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다시 고객을 설득했죠. 하지만 고객님은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거니까 빨리요. 고객님,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아, 글쎄, 그냥 빨리 출금해 주세요. 이거 보이스피싱 맞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박혜원 주무관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희와 잠깐 얘기 좀 괜찮으신가요? 경찰은 가족과 통화를 하게 해서 결국 고객님은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고객님은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왔고 소중한 자산을 다시 안전하게 우체국 통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휴,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박혜원 주무관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서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요즘 보이스피싱은 날로 교묘해지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요.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할 거예요. 문자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보내달라거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요청하면 절대 보내지 마시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링크나 앱은 절대 클릭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 눌러서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휴대폰 제조 브랜드 센터를 방문하세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체국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혜원 주무관은 매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항상 앞장서고 있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고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했던 박혜원 주무관.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저도 본받고 싶어요. 우체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우리 박혜원 주무관을 웃음소리에 제보합니다.